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에이프롬입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니트를 마음껏 입을 수 있는 겨울이 왔죠. 저는 겨울 상의로 뭐 후디나 맨투맨 이런 거 입는 것도 편하고 좋긴 하지만 니트, 터틀넥 이런 제품들 그 특유의 코지한 그런 감성 알죠? 그 감성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제가 최근에 구매한 니트 중 최애 니트 5가지 탑5 퀄리티 좋고 가성비 좋고 막 걸쳐도 니트 핏이 정말 예뻐서 손이 자주 갔던 저의 취향템 그런 제품들만 골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만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겨울 동안 입기에도 좋은 다양한 니트 스타일링 방법까지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니트는 바로 요거입니다. 색감 정말 예쁘죠? 이 제품은 스타일란다 제품이고요. 제가 홍대에 놀러 갔다가 스타일란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했던 니트입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니트 컬러감이 진짜 예쁘죠? 이렇게 오렌지 컬러를 베이스로 색감이 예쁘게 믹스가 되어 있는 매력적인 컬러감의 니트입니다. 뭔가 페인트를 되게 거칠게 흩뿌린 것 같은 그런 텍스처? 니트가 보송보송 부드러운 소재고 제가 이렇게 맨살에 입었는데도 부드러워서 입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니트예요. 제 체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타이트하지도 너무 박시하지도 않은 그런 핏감이어서 어디에나 매치해놓아도 괜찮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겨울 니트 스타일링 방법 첫 번째, 이 니트에는 이렇게 가죽 바지와 함께 매치해보았습니다. 너무 번떡번떡한 그런 가죽 바지가 아니라 매트한 가죽질감? 가죽질감이다 보니까 더 따뜻해 보여서 이렇게 니트와 함께 매치해도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짠! 그 다음 니트입니다. 이 니트는 컴브렌치 쇼핑몰 제품이고요. 이 니트가 베이지 컬러이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그런 노란톤, 옐로우톤 그런 베이지 컬러가 아니고 살짝 연두빛이 들어간 그런 독특하면서도 오묘한 색감이에요. 이 니트는 정말 저의 최애 중에 최애, 정말 정말 좋아하는 니트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상의 타입이죠. 이런 어깨 퍼프 막 과하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좀 이렇게 뽕긋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즘 어깨 부분에 패드가 들어가 있는 이런 퍼프 니트라고 하나요? 이런 제품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같이 이렇게 어깨가 좁은 어조비에게는 이런 퍼프 니트 진짜 축복이죠. 특히 이런 니트나 스웨터 자체가 약간 중량감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잘못 입었을 때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퍼프 니트는 애초에 어깨 부분에 좀 각을 잡아주니까 저같이 어조비에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니트예요. 아, 이거 구매하실 때 조금 주의해야 할 게 보시면 아시겠죠? 팔 기장이 조금 짧게 나와 있어요. 오브 기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니트는 이렇게 걷어가지고 입어주기에도 예쁘고 걷고 나서 여기에다가 시계 알죠? 시계나 뭐 팔찌. 겨울에는 이 기장 때문에 조금 추울 수 있으니까 뭐 셔츠나 다른 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레이어드 해가지고 입어도 충분히 멋스러울 거예요. 요번엔 색감이 정말 예쁜 데님 팬츠를 함께 매치해보았어요. 니트랑 청바지는 뭐 안 어울릴 수가 없는 조합이긴 한데 저는 유독 겨울에는 기본적인 청색이 아니라 이렇게 좀 톤 다운된 컬러감 있죠? 이런 컬러감의 데님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건 조금 밝은 카키색, 빈티지하면서 조금 차분해 보이는 그런 컬러감인데 그냥 입어주는 것도 상관없고 나는 조금 더 코디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밑단을 조금 롤업해가지고 아래에다가 부츠 매치하면은 겨울 데일리룩 완성입니다. 이 제품은 다이애그널 제품입니다. 약간 탁한 블루톤 있죠? 그런 컬러감. 그냥 블루톤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컬러감의 원사가 콕콕 배치되어 있는 은근한 포인트가 되어주는 니트. 가격대가 살짝 나가는 제품이긴 한데 그만큼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얘는 딱 봐도 오래오래 잘 입겠구나 싶은 그런 퀄리티. 이렇게 넥라인이 목 위에까지 올라오니까 보온성도 좋고 넉넉하게 툭 떨어지는 그런 핏감이어서 편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이 니트의 특징 이렇게 목 뒤쪽에 갈라진 이런 디테일 이런 걸 슬릿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소매에도 이렇게 슬릿, 옆라인에도 슬릿. 이 제품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도 그냥 무난한 니트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이 다양하게 살아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정말 올겨울 동안 잘 입을 저의 최애 니트로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미니스커트와 매치해보았어요. 주름이 좁게 들어가 있는 플리츠 스커트 타입인데 톤 자체가 딱 딥한 게 겨울 색감이죠. 이렇게 A라인 스커트랑 니트가 아주 찰떡이에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전반적인 기장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빼놓고 입긴 했는데 이 니트의 밑단을 치마에다가 넣어가지고 입어주면 허리를 좀 잡아주면서 허벅지까지 좀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니트 아래에다가 이렇게 플리츠 스커트를 매치하시면 겨울 동안 따뜻하면서 러블리한 무드로 코디할 수 있으니까 니트 입을 때 좀 새롭게 연출해보고 싶다면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니트입니다. 이 니트는 자라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약간 다크한 그레이 컬러의 제품이에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오늘 가지고 온 니트 있죠. 이 니트들 중에서 가장 부드러워요. 진짜 맨살에 입어도 되고 그냥 정말 부드러워요. 이 니트는 소매도 좀 길게 나와 있고 니트의 기장감도 좀 롱하게 나와 있는 든든한 두께감의 니트예요. 이거 질감이 진짜 좋아요. 진짜 부드러워.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진짜 간지러운 것도 하나도 없고 약간 이불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제 키에는 이렇게 엉덩이까지 덮어주는 롱한 기장감이어서 이렇게 입고 있는 것처럼 니트 원피스로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레깅스나 니삭스 있죠. 그런 거 함께 매치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스타일링하기 좋은 니트예요. 이런 니트야말로 정말 딱 베이직한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어서 어디에나 입어도 괜찮고 소재가 두툼하고 한겨울까지 넉넉하게 입기 좋은 정말 보온성이 뛰어난 아이템이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 중에서 이거 하나쯤은 갖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강추템이에요. 살짝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입었을 때 털 빠짐이 조금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이번에 보여드릴 니트 스타일링 방법은 이 벨트백을 활용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니트에다가 그냥 벨트나 벨트백 이런 거 매치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입으면 허리선을 딱 잡아주면서 전반적인 신체의 비율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코디의 완성도까지 확실히 높아집니다. 특히 이런 박시핏이나 루즈핏, 오버핏 이런 니트는 체형에 따라서 너무 부해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 잡아줄 수 있는 아이템이 이런 벨트백이나 벨트거든요. 저는 니트 컬러에 맞춰서 이런 그레이 컬러의 애니멀 패턴 벨트백을 매치해보았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니트를 이렇게 원피스처럼 스타일링 했을 때 기장이 좀 짧을 수 있어요. 이 짧은 게 정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안에 그냥 반바지 있죠. 뭐 핫팬츠 같은 거 그런 거 입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제품 요거입니다. 이 제품은 피치피크닉 쇼핑몰 제품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구매한 건 아니고 1년 전에 구매했는데 제가 가장 잘 입고 자주 입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어서 이번에 한번 같이 가져와 봤어요. 더보기란에는 제가 최대한 비슷한 제품으로 서치를 해가지고 링크를 꼭 넣어 놓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탄탄한 소재이고 이렇게 골지 있죠? 일자 골지 이런 패턴이 들어가 있고 살짝 파여있는 V넥 니트인데 이 V넥이라는 점을 활용해서 데일리룩으로 돌려입기가 정말 좋아요. 제가 한 것처럼 폴라티 있죠? 폴라티, 터틀넥, 셔츠 이런 걸 레이어드 해보거나 아래에다가 팬츠 잘 골라가지고 입어주는 방식으로 코디하기에도 정말 수월한 아이템입니다.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저의 겨울 옷장 털기 영상에서 저의 수많은 터틀넥, 폴라티를 보셨나요? 저는 겨울에 추위를 좀 많이 타서 하이넥으로 되어 있는 타입의 이너를 거의 저의 피부처럼 생각하고 꼭꼭 챙겨 입는 편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라벤더 컬러감의 핑크색 있죠? 이런 폴라티를 한번 매치해보았는데 진짜 이런 게 데일리룩, 꾸안꾸룩으로 딱이에요. 딱! 평소에 이런 이너 제품들을 즐겨 입으신다면 V넥 니트와 함께 코디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의 겨울철 최애 니트 탑5와 니트 코디법 5가지였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 니트가 가장 예뻐 보였나요? 여러분의 취향템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 정보는 모두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더 멋지고 새로운 패션 영상이 올라옵니다. 다음 주에도 저를 또 만나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안녕.